네, 오늘의 이야기는 house for sale. house. house는 집이죠. 그 다음에 집인데 for가 되면, 어, 무엇을 위한 또는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house, 집인데 뭐 때문에 for sale 하니까, sale이 판매죠. 어,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so 판매, 판매하기 위한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항상 얘기했지만, 어, 선생님이 어, 그림만 보여줄 거예요. 그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글 듣고 문장을 머릿 속으로 생각해보고 또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어, 그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이 집은 이 집은 어, 이었습니다. 어, 팔려고 하는 집이었어요. 어, 팔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뭐 아니면 이 집은 어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집은 this house 어 uh, this house 이었다. was 어 uh, 뭐를 위해? for sale 하면 되죠. 그래서 this house was for sal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집은 어 uh 이었다. 판매를 위한. 그러면 답이 나오죠. this house was for sale. 그러면은 house 대신에 this car. this car was for sale 하면 이 차는 어, 팔려고 내놓았어. 라는, 어, 뭐, 의미가 되겠죠. 또 아니면 뭐, this book. This book was for sale. 하면 이 책은 어, 팔려고 내놓았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아빠가, 아빠가 그 집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좋아했다. Dad liked. 그 다음에 그 집, the house. 하면 t a d like d the house 하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 그림 엄마도 어,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럼 뭐뭐도 하려면 어, 맨 마지막 문장에 to가 붙죠. to 음. 그럼 엄마도 그것을 좋아했다. mom 어, 좋아했다 liked 그것 it 그 다음에 엄마도 오니까 to mom liked it to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볼까요 예, 렇죠 dad, 아빠가, 어, 좋아했습니다. 그 집을. 엄마도, mom liked it too. 그죠? 음.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 보면, 어, beef and chip. beef와, 어, beef와 chip이 그 집을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래서, beef and chip. beef and chip. 봤다, 뭐죠? Look at인데 과거니까 looked at 그 집을 the house 그래서 b i e fan d chip looked at the house 하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모두가 여기 모두가 그것을 좋아했다. Everyone liked it. 그렇죠? 좋아했다. Keeper가 어, keeper가 당겼다 어, 당겼다 당겼다 또는 뭐 벗겨냈다 이러면 되겠죠? 그 벽지를 그러면 당겼다, 벗겨냈다, 당겼다 하면 pulled죠. 그래서 keeper pulled the wallpaper. 그죠? 음. 그러면 확인해 보죠. 그렇죠? 그래서 beef and chip looked at the house. Everyone liked it. Keeper pulled the wallpaper. 그죠? 음.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죠. They went into 어 그들은 어한 uh,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갔습니다. They went 방 안으로죠, 그렇죠? 방 안으로. 그러니까 into가 되겠죠. 그래서 they went into room. 그리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이 방을. 그럼 모두가가 뭐죠? Everyone 좋아했다. liked 이 방을. This room, 그죠자 그리고 키퍼가 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뭐를 굴뚝? 굴뚝. 음. 그래서, keeper가 올려다 봤다. 올려다 보려면 보긴 보는데 위니까 up이 되겠죠. up, up. 이렇게 위로, 위로. 아래면 down이겠죠. 그래서 keeper looked up the chimney. chimney는 굴뚝입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나왔죠. Uh, they went into room, into. 뭔가, 뭔가, 어,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into. 그럼 바깥에 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 out of죠. out of. 그죠? out of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into. 그러면 자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went into room. Everyone liked this room. Keeper looked up the chimney. 됐죠? 음. 그럼 이제 다음 그림 가보도록 해보죠. 자, beef가 이 방, 이 침대, 이 침실을, 침실을 좋아, 원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beef, 원했다, wanted. 원했다라는, 원했다라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약간 첫 음절이 비슷하죠. 원했다, wanted. 예, 네. 그렇게 기억하면 또 외우기가 쉽겠죠. beef, wanted. 원했다, 이 침실을. 그래서 이, this. 가리킬 때 이. 그 다음 침실은 어, 침대가 있는 방이니까 bed 침대에다가 방을 붙이면 bedroom 하면 되겠죠. 그래서 beef wanted this bedroom. 자 그것은 큰 방이었다. 자 그것 그이 침실이 큰 방이었다. 그럼 그것은 it 이었다 was 그 다음에 큰방 a big room 하면 되겠죠. 자, keeper가 그 침대 위에서 뛰었다. 그러면 keeper 뛰었다 jumped. 그 다음에 침대 위에서 on the bed 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그래서 나오죠? 네, beef, uh, Beef wanted this bedroom. It was a big room. Keeper jumped on the bed.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자, 칩이, 칩이. 어, 이 침실을 원했습니다. Chip wanted this bedroom. 그것은 큰 방이었다. 똑같죠. It was a big room. 근데 키퍼가 어, 저기 의자에 앉았죠. 앉았다 하려면 keeper 앉았다. 어, 앉다가 sit이죠. 근데 과거형이니까 sat. 그럼 앉으려면 붙죠. 붙으니까 착 on. 그래서 sat on 어디에 a chair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정답 확인해 보죠. 음. 그래서, Chip wanted this b e d room. It was a big room. Keeper sat on a chair. 됐죠? 음. 또 이제 그림 보도록 하죠. 자, 그들이 어, 어디로 갔어요? 어, 그들이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들이 하려면, they, 갔다, went. To. 근데 정원으로, 정원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려면, 자, 내려가려면 이렇게 아래로 간 그러니까 went down, 자, went down, down, went down. 어, 그다음 정원이니까 the garden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들이 뭘 봤어요? 그 나무집을 봤어요. 그래서 they looked at the tree house. 근데 keeper가 어, 올라가죠. 어, 나무를 탔습니다. 하려면 keeper 나무를 오르다, 오르다 climbed. 그 다음에, 나무, the tree. 되죠? 음.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죠. 그죠? 네. They went down the garden. 그들이 어, 정원을 갔습니다. 어, 그들이 보았다, looked at the tree house. 어, keeper가 나무를 올라갔다. 되죠? 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해 보죠. 자, 그 다음 그림 보니까, beef와 chip이 어, uh, c l i m b the t r e 비프와 칩이 나무로 올랐다. 그러면 beef and chip 올랐다. climbed 나무 the tree. 자, 그리고 그들이 uh, 나무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려면 그들 they 들어갔다 went 어디 어디 안으로니까 오 into도 되고요. 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in도 됩니다. 그래서 in the tree house 하면 그들이 어 uh, 나무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요 그림 한번 영어로 설명해 볼까요? 키퍼가 하나의 캔을 어뭐 내렸다. 끌어내렸다라고 하려면 어, 키퍼가 주인공이니까 키퍼 그다음에 행동이 뭐죠? 당기다, 내리 어, 끌어내리다. 풀인데 과거니까 pulled.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목적어. 뭘 당겼냐? 캔이죠. 그럼, 캔이 이렇게 있다가 당기니까, 어, 이렇게 딱 쏟아지죠. 그러면 캔이 이렇게 있다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down이 되겠죠. 그래서, keeper pulled a can down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죠. beef and chip climbed a the tree. They went in the tree house. keeper pulled a can down. 뭐, pulled가, 지금 이런 상황은 캔을 아래로 당겼지만, 어, 뭐, 반대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당기면, pulled a can up 하면, 위로 당겼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죠? 음. 자, 이제 그림 보죠. 음. 그림을 보면, 자, 마지막. 자, 모두가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everyone 좋아했다. liked 그 집, the house. 그 다음에 플라피도 지금 막 엄청 좋아하고 있죠. 막 여기저기 뛰면서. 그러니까 플라피도 그것을 좋아했다. 아니면 플라피 좋아했다. liked 그것. it. 그 다음에 플라피도 하려고 하니까 to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피 liked it to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 보죠. 그렇죠. everyone liked the house. 플라피 liked it too.